이런 애들은 그래도 끼고 있는 게 몇 개 있네. 아, 사과가 좀 남아 있네 그래도. 아까 많이 사가지고 하나 먹고. 너도 사과는 먹어. 너는 마력이 얜 8이나 써. 너무 아까우니까 잣 먹어. 잣. 잣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얘는 노다리는 마력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 먹고. 그래. 이 상태로 가자. 아, 뭐가 이렇게 많을까? 아, 잡기 싫은데. 조심해서. 자, 이때 지금 싹싹 됐어, 됐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거 피해, 피해, 피해. 좋아. 자, 스킬 막 써 그냥. 폭탄도 던지고 주먹 날리고 큰 거. 너도 스킬 쓰고. 자, 이번엔 스킬을 막 쓰겠습니다. 그냥 다 갖다 내리꽂겠습니다. 빨리 잡고 가자. 딴딴딴. 예, 트레이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따로 데이터를 만드느라 한번 찾아봤거든요. 에이트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그 뭐 치토마틱이라든가 티서치 막 그런 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귀찮게. 슬라임 피가 한 200 되나보다. 엄청 많다. 나중에 막 최종 보스는 피가 막 한 5000 되나요? 벌써부터 이렇게 잡몹 막 4마리가 나오는데 잡몹 하나당 피가 300 막 이러니까 나중에 걱정인데? 나중에 막 진짜 5000짜리 나오고. 아, 5000이 뭐야, 한 만, 2만 막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난난난나라. 오늘 다음 게임도 하시나요? 하긴 할 건데 그냥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따 엔터 더 원전이나 한판 하려고요. 오늘은 공포 게임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쪽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보스가 오히려 쉽네 진짜. 할배 죽는다. 할배 죽어요. 할배 피 채워요. 아, 60초? 아, 60초 좋죠. 네, 괜찮죠, 그거. 아리를 만렙 찍으면 쉽다고? 그래, 머터리 힐. 힐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딱 생겼네. 머터리 힐. 주먹. 노다리도. 너도 주먹. 딴딴다라라란. 단단.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스포는 금지입니다. 왠지 최종 보스가 누군지가 나올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단단. 자, 아리까지 MP를 거의 다 썼네요. 진짜 잡몹 더럽게 안 죽는다. 제발 좀 죽어라. 좀 죽어. 제발. 제발 좀 죽어. 아, 대체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아리가 MP를 다 썼거든요? 거의? 그래서 빨리 죽여야 돼, 이제. 하부적이요? 예, 껴봐야죠, 한번. 예, 물밖에 안 꼈으니까, 안 껴봤으니까. 아, 드디어 나온 줄 알았는데 좀 남아있네.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자. 여기는 금방 피할 수 있을 거야. 세이브를 한번 하고, 다시. 됐어. 이쪽은 하고. 됐다, 됐다. 됐다. 아, 나왔다. 아이고, 힘들다. 나왔다. 자, 오케이. 잡았다. 아. 여기 있네. 슬기. 호호, 할머니. 호호, 여기 숨어있는지 몰랐지롱. 선악의 항로, 드디어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보물은 필요 없어. 모두 내 정체가 궁금하겠지. 좋아, 팬서비스 차원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최초 공개다. 짜자잔. 이렇게 생겼구나. 어때? 이만하면 미스코리아 감이지? 나도 한 미모 한다고. 머털이라고 했지? 이상한데? 왠지 마음에 들어. 뜬금. 호호, 귀엽게 생겨서 그런가? 아차, 엄마 기다리겠다. 자, 어서 떠나자. 뭐시오? 자, 아무튼 미적 감각이 좀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요렇게 이벤트를 끝내고 이제 회복 좀 하러 갑시다. 아, 템도 너무 많이 썼고 회복 좀 빨리 하러 가자. 템 엄청나게 썼고 피랑 MP도 다 달아있고. 그래, 드디어 한바탕 끝났네.
짠. 아, 버터리 닮으셨어요? 보자,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곳은 이제 유나라 나루터, 오나라 나루터 이렇게 뭐 슬기를 쫓아서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보고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여기 이런 사람들한테? 잠깐만, 한번 가보자. 보고를 해야 되네, 역시. 오, 보물을 찾았구나. 수고했다. 보답으로 상금을 줄게. 5천 냥을 받았다. 아, 그리고 머터리, 널 기다리는 분이 있다. 옆방으로 가봐라. 자동 진행이네. 칼메 왕자님? 여긴 웬일로? 머터라, 문제가 생겼다. 선회당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다. 108 요괴에게 세뇌당한 무리들이 있었어. 으악, 저런. 조심하거라, 너희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점점 일이 어렵게 되는군. 요괴들도 상대하기 벅찬데 천회당까지 우리를? 난 당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참, 이건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응? 아리를 조심해라. 아, 아리? 왜요? 소도의 나무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기억하지? 예, 12지신의 봉인을 푸는 주문 아리가 해독했었잖아요. 조사해봤더니 그 글자는 선악의 문자였어. 선악의 문자? 신과 악마가 사용하는 문자야. 인간이 읽을 수 없어. 그렇다면 아리는 신? 아니면 악마? 글쎄, 신이든 악마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면 뭔가 노리고 있다는 거야. 이럴 수가, 아리가 인간이 아니라니. 어허. 설명도 없이 그냥 합류. 자, 슬기가 나루터로 갔다는 정보가 있었다. 어서 나루터로 가버렴 라고 하는데, 지금 포션 같은 걸 다 썼기 때문에 사서 가야겠는데, 어디 보자. 나루터 쪽에 그 보부상 있었죠. 걔한테 사면 되겠다. 여기서 날라가서 나루터. 아, 나루터에 보부상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아이 가면 안 되는데. 지멋대로 이벤트가 발동이 되네. 이 전맵인데. 대사님, 방금 실기가 배를 타고 떠났어요. 이런, 또 늦었군. 약삭빠른 계집애.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갈 수 있는 뱃길은 하나뿐이야. 분명히 오나라 땅으로 갔을 거다. 좋아, 우리도 쫓아가자. 아이고, 그냥 가네. 뭐 가면은 뭐 마을 있겠지 뭐. 컷신이다. 주인님, 오늘따라 밤하늘이 참 아름답죠? 그렇군. 저기 보름달 좀 보세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보름달, 스승님 말씀이 생각나는군. 다른 뒷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데. 왜 그런 걸까? 앞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뒤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주인님, 왜 그런 말씀을? 난 달을 좋아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이야. 아리야? 예, 주인님. 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착하고 총명하지. 아리를 만난 건 나의 행운이야.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말 잘하네. 말 잘해. 결국 아셨군요. 죄송해요. 주인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왕자님 말이 사실이었군. 너의 정체는 뭐냐? 전 성주의 삼선녀. 빛과 소리를 지배하는 선화 선녀입니다. 선녀라고? 선녀가 왜 지상에 내려왔지? 천상이 죄를 짓고 인간이 종이 되는 벌을 받았어요. 내가 구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군. 예, 하지만 절 버리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주인님의 종으로 남고 싶어요. 영원히, 후훗. 선녀와 나 같은 놈의 종이 되다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삼선녀의 실수로 천상의 귀중한 보물이 지상에 떨어졌어요. 보라 언니가 찾으러 내려왔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보라도 성조의 삼선녀인가? 예, 보라 언니는 진화선녀. 예, 진화선녀. 생명과 죽음을 심판합니다. 또 한 명은 우지. 미화선녀 나래. 그녀는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라고 오나라 나루터에 왔습니다. 오나라, 설명도 없이 바로 시작하네 또. 템이다. 뭐야, 전 빈템인가? 아, 진선미. 이거 잠몹 있나? 잠몹이 있다면은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없나? 없었으면 좋겠다. 아, 있네. 안 돼. 지금 랩이 너무 낮아. 한번 돌아가야 돼. 자, 지금 템을 좀 공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나루터에서 템을 좀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보부상. 여기서 물건을 좀 사서 가겠습니다. 돈이 19,000원인데 돈 남아 도네. 이제 좀 좋은 거 사도 될 것 같은데. 홍삼 같은 거 막 요런 거 장착 막 해도 되겠죠? 어차피 쓸 거? 뭐 필요 없으면 팔면 되고. 거래. 그리고 곶감도, 곶감, 홍삼. 이건 자리상. 이것도 사자.
그냥 좋은 거 막 사자. 어차피 돈 남아 도는데 돈을 아낄 필요 없겠죠? 마늘도 사고 다 그냥 사. 어? 어 사사사 사사사. 그리고 뭐 딴 거는 됐고, 예 그냥 템 만화 템 덕지덕지 껴가지고 그냥 스킬 딱딱 날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이 닥신 부적 이것도 한번 써보자고 말 나왔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단 있으니까 쓰고, 아니다 저런 것들은 길 가면서 써야겠다. 어 그리고 보통시 아이템은 이런 걸로 다 그냥 도배한 다음에 이걸로 써야겠다. 마늘, 오징어. 이게 근데 뭐예요? 오징어 꼬치? 오징어 꼬챙이? 자, 아무튼 나루토로 다시 넘어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네요, 그래도. 이 지도 모르면 되게 불편하겠다, 진짜 게임. 지도 시스템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했는데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워프되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했었다, 요런 말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불편하겠다. 그리고 이거 한번 싸워볼게요, 한번. 일부러. 이거는 이 지역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한번 해서 와야 되냐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이거 한번 일부러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법 막 써. 근데 이 전체 마법 쓰는데 드는 이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도저히 못 쓰겠던데 이거. 아 그러네, 워프를 몰랐으면 레벨 노가다는 확실히 되긴 했었겠다. 그러네. 얘네가 3대 보스라고요? 아 얘네 엄청 세다고? 어 뭐야 한 명 사라졌어.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죽지? 뭐지? 왜 이렇게 약하게 죽는 거지? 어 뭘까? 아마 그 지형마다 다르고 막 피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온 애들이 센가 본데? 얘는 약하네요? 얘 엄청 약하네? 근데 돈은 많이 주네?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아무튼 약했습니다, 의외로. 어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스킬 쓴 게 좀 아까울 정도로 마나만 괜히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한테는 막 포도 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약한 걸 먹여야 되는데 약한 게 없네. 십자리 차는 거 막 그런 거 올라가는 길 하나 있고 여기도 길 하나 있고 템은 따로 어디 뭐 숨어있는 거 없고 왼쪽 길 오른쪽 길 두 개. 어? 이벤트 발동 갑자기 뜬금. 어 자네는 단치우? 단치우? 허허허 오랜만입니다 노달대사님. 벌써 20년이 흘렀군요. 아니 자네 눈이 후후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이럴수가 천하 제일검 단치우가 어떻게. 세상은 넓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고수는 얼마든지. 아니야 난 알고 있어. 그 칼자군 용의 발톱. 그렇다면 하늘의 해와 달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왜 자네가. 후후 동생을 불행하게 할 수 없지요. 흥 다정한 오빠로군. 하지만 자네 눈에 맺혀있는 뜨거운 불길은 뭐지? 하하하 여전히 예의하시군요. 뜨거운 불길이라 으하하하하. 그를 어떻게 할 건가. 개마의 율법대로. 음? 이런 안 돼. 지금은 인간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난 저 친구를 쫓아가야겠다. 너희들은 슬기를 찾아가 보거라. 무슨 일인데 대사님이 저렇게 흥분하시지? 인간 세상에는 비밀과 사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갑자기 동료 이탈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시케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새로운 마을에 들어와 볼까? 이곳은 반달 성이야. 서쪽으로 더 가면 천둥 화산 밑에 말죽골이 있다. 내 고향이지. 얼마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별일 없을까? 아 걱정이야. 말죽골의 소식을 알아오면 성에 들어가게 해주지. 말죽골 발음이 안 되네. 말죽골 사또를 만나고 오느라 라고 해요. 갑니다. 어 여기 있는 애들도 똑같은 애들이네. 자 보자. 반달 초원 연못 반달성 있고 그 다음에 말죽골에 가야 된다. 오케이. 말죽골 말죽거리지 않았어. 아이고 자 아까 보니까 약한 애들이 있던데 그냥 싸워주자. 별로 안 쎄더만. 네 얘기하셔도 돼요. 스포만 안 된다면은 하셔도 됩니다.
그 뭐 중간에 제가 안 먹은 템이 있다든가 막 그런 거 있으시면은 마음껏 말씀하세요. 얘네 초반에 나왔던 딱 그 수준 같다 느낌이. 네, 아까 몹 없는 나무, 아 몹 없는 맵 나무에 불이 있었다고요? 불? 뭐 불 부정 막 그런 거요? 네, 오늘은 캠 쉽니다.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했었기 때문에 오늘만은 쉽니다. 아, 몬스터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별건 아니지만, 어, 이거 뭐야? 창세 이전에 그, 뭐야? 군단 공격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죽었잖아. 잠깐만. 지금 머터리가 지금 기 모으다가 제일 큰 거 쓰려고 기 계속 모으다가 죽어버렸는데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부활이 있긴 있는데 템을 안 꼈어요. 그 부활 템을. 어, 저 겁나 아프네? 실패? 어, 좋아. 회피했다. 안 되는데? 아유, 뜬금 갑자기 머터리가 죽네. 어휴, 뭐야 이거. 안 되겠어. 아리를 앰플 더 채워가지고 딜러로 쓰자. 아리의 전체 공격 같은 걸 쓰자. 야, 세다, 45.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어? 좀 죽어. 자, 중간. 어, 아리가 너무 막단다. 이거 지겠는데? 진짜? 자, 회복. 됐어. MP 다 채웠고요. 이제 보자. 스킬이 요거. 요걸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다, 저거. 회복, 회복, 회복. 이게 생명이었나? 이거 일단 써. 80이라 아깝긴 하지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아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알이 전체 마법 쓰니까 요거 때릴게요. 짠.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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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는 죽겠지 이거 쓰면은. 이 할매 하나는 죽고, 오케이 됐어. 나머지만 좀 적당히 잡으면 돼. 센데? 예, 많이 센데? 얘네? 빨리 한 마리만 좀 잡자. 얘도 이 주먹 게이지. 물론 뭐 기술마다 다르긴 한데 모으는데 엄청 걸린다. 아, 아퍼. 45. 아, 뭐야, 죽었어. 아, 개망했어. 이거 알이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는데. 아, 씨, 끝났다. 졌다. 졌어요. GG. 저 네 마리를 버틸 수가 없다. 와, 얘는 세네. 엄청 세네.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템 말고 둘 다 차는 템을 썼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요거 하나. 아, 이건 죽었다. 이건 못 버틴다, 이건. 15. 이건 뭘 해도 못 버틸 것 같다. 자, 어쨌든 이렇게 로드를 했고요.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산신령 연못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안 왔었던 곳인데. 어, 이벤트가 발동이 되네. 어, 할아버지? 엉엉.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난 산신령이야. 이름은 덩굴이라고 한다. 성은 멍인가? 덩굴이? 이상 이름이군. 금도끼와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이야. 금도끼, 은도끼? 아,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 이야기. 왜 울고 계세요? 금도끼와 은도끼를 잊어버렸어. 이상하네? 금도끼와 은도끼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난 그 녀석의 새도끼에 맞아 기절한 거야. 그 사이에 금도끼와 은도끼가 없어졌어. 킬킬, 원작하고는 정반대잖아. 그럼 나무꾼이 훔쳐왔나요? 평소에 그 녀석이 도끼를 연못에 자주 빠뜨렸거든. 내 금도끼, 은도끼를 노린 게 틀림없어. 난 그것도 모르고 빠질 때마다 건져줬는데. 과연 덩굴이, 덩굴이 산신령이군. 멍텅구리. 으앙, 어쩌면 좋지. 금도끼와 은도끼가 없으면 산신령 면허가 취소당해. 부탁이다. 너희들이 좀 찾아주렴. 산신령 면허. 자, 금도끼와 은도끼를 찾아달라는 퀘스트를 받았고요. 어디? 어, 말죽골에. 아, 그래, 이걸 받아서 가는 게 좋았었네. 자, 이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말죽골로 가봐야 되는데 문제는 몬스터가 너무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이브 합시다. 한번 다시 가보고 안 가진다 싶으면은 좀 저레벨 사냥터 가가지고 힐로 가다를 살짝 해가지고. 아이고야, 죽었죠?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아마 안 될 건데 힐로 가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 스킬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없어? 전체? 전체 저 부적 말고 좀 더 짧은 전체 없네? 어허 폭탄 수류탄 투척 이거 한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아 일단 말죽골로 가려면 여길 가야되니까 근데 말죽골 워프포인트까진 찍고 싶은데 어? 잡았네? 아까 너무 머터리로 욕심을 부렸나? 이렇게 하면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머터리가 또 큰 거를 전체 스킬을 쓰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욕심을 좀 덜 부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폭탄 이거 그리고 너 두 번째 이거 그 다음에 너 사과 하나? 아니야 아니야 사과 쓰자 그러게 근데 얘네 넷도 좀 짱나긴 하는데 요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10 머터리 빨리 회복해야 돼 폭탄 29 어 안 죽었네 머터리 1 그 다음에 큰 주먹 좀 세긴 한데 잡을 순 있겠네요 그리고 저 스킬이 너무 아프다 막 40, 60 갑자기 팍 들어오네 폭탄 한 번 더 이 진짜 스킬 회복하고 막 그럴 때 약간 끊기는 게 렉 같은 느낌이 있긴 하다 확실히 어 한 마리 죽었네 아 드디어 한 마리 죽었고 어 실패 좋아 이 호동이가 회피력이 이상하게 원래 저런 근육 캐릭터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세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방어력이 세고 공격력이 센 약간 육탄전용 캐릭터인데 호동이가 회피를 또 해요 보면 신기해 자, 아무튼 어 이거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겠네요 아까랑은 다르게 잘 흘러가네요 아 다행이다 세긴 세네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할 거리를 안 주면은 할만하네 얘네가 뭔가를 못하게 해야돼 연계 공격 막 그런거 이거 때려 죽이고 얘도 이제 딜 해도 되겠다 방어력이랑 회피랑 비례하나봐요? 그럴라나 자 아무튼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손가락 업버튼 한 번씩 다들 PC든 모바일이든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즐겨찾기 안되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면 재밌는 머털도사 방송을 다음에도 또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잡았고 레벨업까지 좋습니다 이제 3단 주먹이 생겼을테고 쟤는 한번 채우고 요거 생겼고 제일 센거 그리고 그냥 딜 그냥 평범 펀치 뭐야 머터리 주먹 데미지가 빵이었네? 스킬 없으면 노답이네? 그러면은 이 야릇하게 생긴 도토리 먹고 그리고 아리 힐 한번 얘도 1등 1밖에 안 뜨네 네, 폭탄 아니면은 딜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한데 진짜 자, 머터리 폭탄 잡았나? 아, 못 잡았네, 아직도 일 한번 하고 머터리가 폭탄 던지면 끝나겠네요 그래도 잡은 게 어딥니까 이건 진짜 부분 부분마다 노가다를 엄청 해야 된다 해보니까 네, 폭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죽었네? 폭탄도 약하네, 이제 머터리 자체가 약하네, 지금 왜지? 못 쓰고 힐이 날까? 아니 일단 때려 다 같이 때려서 죽이고 빨리 가자 1 얜 빵 호동이 밖에 딜이 안 들어가 와 이 네 마리가 각각의 그게 있나보다 예 그니까 얘는 방어 하나는 뭐 공격 뭐 그런게 있나보다 자 268량을 얻었다 일단 뭐 가봅시다 계속해서 아 보스랑 그 잡몹이랑의 밸런스가 안 맞아있어서 말죽골에 왔네요 다행히도 가까운 곳이었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무꾼 퀘스트도 할 수 있을테고 벌꿀을 얻었다 나무꾼 집은 어딜까 여긴 대장간 양날도끼 별도끼 도끼밖에 안팔아 왜
유성같이 빠르게 벽, 적을 공격한다. 일단 별도끼 하나 사서 호동이한테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쓰던 거 갖다 팔아버리고 판매 됐어. 따라란. 몇 시까지 하세요? 한 1시 반? 그쯤까지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가 주막이네요. 주막 안에 한번 들어와 볼까요? 역시 아이템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봐야 돼. 고추 총각김치. 그래, 고추 같은 게 이걸 사놔야 호동이같이 MP 없는 그런 애들한테 먹일 때 안 아까워. 고추를 좀 사가지고 고추를 호동이에게, 고추를 호동이에게. 흐흐흐. 자, 송편이 생명력, 그래, 생명력만 차는 것도 조금 이거 호동이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인삼 이런 것도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주고. 아니요, 거의 안 보고 있어요. 그냥 끌리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솔직히 틀어놓긴 했는데 안 봐도 이게 스토리가 다 이어지네요. 300냥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 안에 남편이 반달성에 잡혀갔어. 옆집 총각 나무꾼도 잡아갔는데 나무꾼 탄압 대회가 있나. 금도끼와 은도끼 때문에 이상하군. 산신령이 좋다고 했는데 그게 훔치게 하니까 나무꾼이 잡혀갔대요. 나무꾼을 구해줘야 되는 이벤트가 있나봐. 그리고 300냥 여기가 아니네. 여기 훈장인가 보네. 개미 검단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데 됐어. 딴. 네, 아마 후반에는 계속 막 뺑뺑 돌면서 찾고 그런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아까 왔던 데고 상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집이 좀 여기 있다 이 집은 아까 안 들어왔었죠? 템 역시 있고 200냥 순진한 나무꾼의 엄마 기저귀를 훔쳐왔다고 잡아가다니 그 애는 순진한 나무꾼인데 선녀와 나무꾼은 제일 좋아했었는데 선녀를 찾는다고 하더니 결국 엉뚱한 일을 저질렀군. 선녀들은 고급 사우나탕을 이용한다고? 그렇구나. 요즘 선녀들은 이제 고급 사우나탕을 이용하는구나. 예, 법사님 어서오세요. 욕심쟁이 농부. 아무튼 이 마을에서 템 좀 다 뒤진 다음에 여기가 사또인가 보네. 다 뒤지고 그 다음에 돌아댕기다 이벤트 좀 보고 말도 말 걸 수 있네. 아, 달리고 싶다. 하지만 뛰는 이미지가 없어. 멍청한 기획자 자식 나타나기만 해봐라. 뒷발차기로 라고 옛날식 개그. 아무튼 템 좀 텁시다. 템 좀. 고급을 쓰냐고요? 어떤 고급이요? 부루왕. 개마의 4대 천왕이야. 아, 모두 죽고 나만 남았어. 하지만 나만 나도 언제 당할지 몰라. 황제와 보내 암살자 있다는데 암호명이 자칼이라 했지. 자칼 어떤 놈일까? 대단한 자객일텐데 대체 무슨 이벤트야 이게. 여기가 이제 회복.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데를 찾았구나. 이 사람이랑 말할 필요도 없어. 네, 농부도 나무꾼 얘기를 했었다고 방금? 그랬어요? 아, 그러네. 아, 나무꾼이 숨긴 금도끼와 은도끼를 찾고 있다. 난 곧 부자가 될 거야. 아, 여기 뭐 숨어있나봐. 반달초원의 작은 연못에 가보거라. 울고 있는 산신령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뭔가 잃어버렸다는데 라고 하는데 원래 거기를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순서인가봐. 그리고 이 사람이 사또.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사또, 전동 화산이 폭발했다. 황궁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 큰일이네. 우리는 빨리 황궁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이 없나요? 지옥굴을 통해서 가면 안돼. 그곳은 너무 위험해. 요괴들 득실거리고 무서운 독가스가 있어. 그래서 저희들은 가야 돼요. 어허, 용감한 아이들이군. 하지만 지옥굴에는 요괴나 독가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불을 켜도 빛이 나오잖아. 들어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 186의 무서운 마법이에요. 빛을 삼켜버린 지옥의 어둠이죠. 에이, 또 그놈 짓이군.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서 머털도사 게임은 끝나는 건가? 야호, 드디어 재미없는 게임이 끝났군. 이제 내가 만든 게임을 하자. 다비도사와 108선녀 어때? 그건 어떤 내용인데? 내가 108명의 선녀를 꼬시는 게임이지. 연애 시뮬레이션이야. 물론 여주인공은 아리아가씨하고 꿈깨라 꿈깨.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사또님, 지옥굴 통과할 방법이 없을까요? 반달성의 성주님을 만나봐라. 그분이라면 좋은 방법을 아실 거야. 그럼 그렇지. 자, 다비도사님, 반달성을 가실까요? 얄미운 녀석 라고 이렇게 일단 풀렸어요. 이방 사또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 마을 템을 아직 덜 뒤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뒤져보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는데
아까처럼 저 옆쪽에 또 이제 지역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데도 한 번씩 봐봐야겠다. 이런 데 다 털었고 108면 동시공략 예전에 막 그 한참 동급생 막 그런 거 유행할 때 그러지 않았나? 동시공략 막 그런 거? 아닌가? 딴 게임인가 그건?